안녕하세요, 다야입니다. 오늘은 큰 사이즈 가방을 만들어 볼 건데요. 도도얀실 폴리에스테르샤 200g 한 타래짜리 두벌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사용 코바늘은 4.6mm 7호 코바늘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돗바늘, 과위, 단수링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실 자체가 가벼워서 큰 사이즈 가방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 두께는 좀 두께가 있어요. 타래마다 두께가 좀 다르네요. 여기 조금 두꺼운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 실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중 사슬을 또 보겠습니다. 90cm 정도의 여유실을 두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먼저 매듭코를 만들게요. 매직링에 실통과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 주시고요. 코바늘에 옆꼬리실을 걸어서 두 줄. 통과하면 이중 사슬이 됩니다. 반복해서 또 주시면 돼요. 32코를 만드시면 됩니다. 32코로 시작을 할게요. 사슬 안 뜨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돌려서 옆에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코 여기로 들어가서 첫 번째 코를 뜰게요. 첫 번째 코에 표시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통과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뜰게요.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세 번을 뜹니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뜹니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30번을 뜰게요. 여기가 마지막 코입니다. 표시링 바로 그 옆에 코에 제가 기둥 사슬을 안 떴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 코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를 두 번을 뜹니다.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뒤로 루프를 가져갈게요.
땡겨주시고요. 요 정도 남겨주시고요. 2단 떠볼게요. 자, 여기가 마지막 코입니다. 여기가 빼뜨기 코, 여기 첫 번째 코. 마지막 코에 걸어서 사슬뜨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여기에 들어갔던 자리에 표시를 할게요. 마지막 코뜰 자리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코죠. 이렇게 루프까지 통과해서 짧은 뜨기를 두 번을 뜹니다. 한번 또 같은 자리에 들어갈게요. 여기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눌린 자리에다 표시를 할게요. 사슬 코가 첫 번째 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30번을 떠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뜨고 모서리 코 하나 둘셋 각각 짧은 뜨기 두 코씩 세 번을 뜹니다. 늘리기입니다. 한번 두번 세 번. 자, 표시를 할게요. 자, 다시 뜨겠습니다. 30번까지 뜨고, 짧은 뜨기 두 코씩 세 번을 뜹니다. 두코 뜨고,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또 짧은 뜨기 두 번을 뜨고, 표시. 짧은 뜨기 두 번을 두고 표시를 합니다. 다음은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30번을 뜰게요.
10분. 마지막 거의 짧은뜨기 2번 뜹니다. 표시를 합니다. 다음 표시링에 짧은뜨기 1번 반 뜰게요. 표시링에 짧은뜨기 1번. 여기까지 뜨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 코가 두 번을 뜬 걸로 되죠? 네, 보이시죠? 여기와 여기. 다음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빼뜨기 할게요. 다시 루프를 뒤로 가져갈게요. 2단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3단을 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빼뜨기 코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사슬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코가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갔던 자리에다가 마크링을 걸어줍니다. 자, 여기로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코는 그 옆에 바로 코, 옆에 코에 루프까지 끼워서 통과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코가 완성되었고요. 요 표시링에 짧은뜨기를 두 번 뜹니다. 표시를 해주세요. 다음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30번을 뜹니다. 31. 요 표시링 전 코까지면 31코가 돼요. 다음 표시링에 늘리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표시를 합니다. 한 코 짧은뜨기 떠주시고요. 표시링에 짧은뜨기 두 번을 뜹니다. 표시를 하시고요.
짧은뜨기 한번 뜨고 표시링에 짧은뜨기 두 번을 뜹니다. 표시를 합니다. 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요 표시링 전 코까지 떠주시면 돼요. 거기까지면 31코가 돼요. 거기까지 반복해서 뜹니다. 표시링에 짧은뜨기 두 번을 뜹니다. 표시합니다. 짧은뜨기 한 번을 뜨고 표시링에 짧은뜨기 한 번만 뜹니다. 여기요. 자, 여기 첫 번째 코고, 여기 두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루프를 뒤로 가져갑니다. 3단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4단 떠볼게요. 빼뜨기 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코가 완성되었고요. 들어갔던 자리에 표시를 합니다. 바로 그 옆에 코에 루프까지 끼워서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짧은뜨기. 그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표시링에 짧은뜨기 두 번을 뜹니다. 표시해 주시고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반복합니다. 자, 쭉. 표시링 전 코까지 뜨면 32코가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32번까지 뜨고 표시링에 짧은뜨기 두번 뜹니다.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마지막 단이기 때문에. 또 짧은뜨기 한번 하나 둘두 번을 뜨고 표시링에 짧은뜨기 두 번을 뜹니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뚝이 두 번을 뜨고 표시링에 짧은 뚝이 두 번을 뜹니다. 다음은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뚝이 32번까지 뜰게요. 표시링에 짧은 뚝이 두 번 뜹니다. 늘리기 했고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뚝이 두 번 뜹니다. 두 번 표시링에 짧은 뜨기 한 번만 뜨고 마무리 할게요. 자, 여기 표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합니다. 뒤로 가져갑니다. 루프를. 바닥뜨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몸통뜨기로 들어갈 건데요. 몸통 들어가기 전에 표시부터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연결 부분이 티가 안 나죠. 이렇게 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원형 바닥뜨기. 자, 표시를 해볼게요. 첫 번째 단에서 여기가 제일 첫 번째 구멍이죠. 첫 번째 단에서 첫 번째 구멍.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코에서 쭉 라인 따라 올라갑니다. 여기에 표시를 할게요. 여기가 첫 번째 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코에서 쭉 라인 따라 쭉 올라갑니다. 여기에 표시를 합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하나, 여기서부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째 코에서 쭉 라인 따라 올라가서 여기에 표시를 할게요. 자, 이쪽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 코에 표시를 합니다. 좌측 쪽에서는 일곱 번째 코에 표시를 하고 우측 방향에서는 여덟 번째 코에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뒤집었을 때도 똑같습니다. 여기 일곱 번째 코에 표시, 우측에 여덟 번째 코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직선 표시가 되죠.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은 요 표시링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루프에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실 안 끊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이 실을 여기까지 가져올게. 이렇게 쭉 펴가지고 자,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펴시링에 퍼프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뜨는 방법은 저번 영상하고 같은 스티치로 뜨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초보자분들도 가능합니다. 초보자분들. 퍼프 무늬 뜹니다. 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또 같은 자리에 퍼프 무늬를 떠주시고요. 사슬 하나 한 코 건너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길뜨기 15번을 뜹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번 뜨고 한 코 건너서 펴시링에 퍼프 무늬를 뜹니다. 한코 건너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길뜨기를 뜹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여덟, 아홉, 10번을 뜨고 늘리기를 할게요. 한길길뜨기 2번을 뜹니다. 한 코, 한길길뜨기 뜨고, 또 늘리기, 한길길뜨기 2번을 뜹니다.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길뜨기 뜹니다.
자, 옆에는 정해진 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옆에 중심에 맞춰서 짧은뜨기를 두 코를 추가해서 떠주시면 돼요. 정해진 코가 없습니다. 그리고 펴시링에 퍼프무늬를 뜰게요. 한코 건너서. 사슬을 떠주세요. 여기는 한코 지나서 한 코에 하나씩 한길뜨기 15번 뜹니다. 15번 뜨고 한코 건너서 퍼프 무늬를 뜰게요. 사슬 하나 뜨고 한코 건너서 한길뜨기 뜹니다. 이 정도 떠주시고 늘리기 할게요. 짧은뜨기 두 번. 자, 늘리기 한번 했고, 자, 여기에 빼뜨기 코죠. 여기로 떠주셔야 돼요. 여기서 두 번을 뜨게. 자, 여기서 한길뜨기 두 번을 뜨면 됩니다. 여기서 한길뜨기 두번 떴죠? 다음 코로 갑니다. 다음 코에서는 자, 여기죠. 여기. 이렇게 루프까지 통과해서 한길뜨기. 잠깐만요. 한길뜨기 뜰때 뒤에 있는 가닥까지 감춰서 떠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코는 빼주시고요. 건너서 여기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뒤로 루프를 가져갑니다. 1단이 완성되었어요. 자, 여기 옆에 있는 한길뜨기 총 몇 코인지 확인을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코입니다. 여기도 스물세코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1, 22, 23코. 23코 확인이 됐으면 2단을 떠 볼게요. 2단 루프를 앞으로 끌어옵니다. 여기서 퍼프 무늬를 뜰게요. 첫 번째 한길뜨기 코에 여기 V자 코로 들어갑니다. 한길뜨기 뜹니다. 그물뜨기 뜰게요.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한 코 건너서 V자 코로 통과해서 한길뜨기 뜹니다. 사슬 하나, 한 코 건너, 한길뜨기. 사슬 하나, 여기에 한 코 건너서 한길뜨기. 자, 여기는 사슬 안 뜨고 바로 무늬뜨기 들어갈게요. 사슬 하나 뜨고 첫 번째 한길뜨기 코에서부터 한 코에 하나씩 뜰게요. 바로 무늬뜨기 뜹니다. 사슬 하나 뜨고 한길뜨기 한 코 건너서 한길뜨기 그물뜨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반복해서 한 바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 완료가 되었고요. 3단부터 2단을 반복해서 쭉
떠주시면 됩니다. 브이자 코로 들어가서 한길을 뜨기. 자, 여기로 들어갈 때는 사슬뜨기 안 하고 바로 무늬뜨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무늬뜨기가 완료가 되면 반드시 사슬뜨기를 하시고요. 이렇게 반복해서 원하는 길이까지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단째에서는 양옆으로 한길뜨기 한 코씩 추가할게요. 그냥 여기 옆에 중심에 맞춰서 늘리기를 하시면 돼요. 한길뜨기 두 번. 이렇게 한 코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패턴대로 쭉 뜨다가 또 이쪽 옆모서리에서 한 코를 한길뜨기 추가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갈게요. 여기에서도 늘리기를 합니다. 이렇게 추가가 되었어요. 쭉 연결해서 뜨겠습니다. 같은 무늬를 패턴대로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8단에서 늘리기를 할게요. 한 코만 양쪽에 한 코씩 추가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한 코 더 들어가서 뜰게요. 자, 여기 한 코 추가됐죠? 다음 이렇게 돌아와서 이쪽 옆모서리에 또 추가로 한길뜨기를 추가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다음 쭉 반복해서 뜰게요. 13단인데요. 요 13단에서 또 한번 늘리기를 할게요. 여기에도 한길뜨기 한 개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에 한 개씩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그대로 또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5단까지 떴고요. 16단에서는
요 구물 패턴을 한 코에 하나씩 다 한길뜨기를 떠주도록 할게요. 한 코에 하나씩 한길뜨기. 여기는 퍼프 무늬를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바퀴 쭉 떨게요. 16단까지 떴고요. 다음 빼뜨기 한 바퀴 돌릴게요. 뒤에 있는 한 가닥만 걸어서 빼뜨기 먼저 하겠습니다. 표시를 해주시고요. 뒤에 있는 한 줄씩 걸어서 빼뜨기를 합니다. 너무 바싹 조여주지 마시고요. 좀 느슨하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요 정도로.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릴게요. 마무리 해볼게요. 여기 빼뜨기 코, 여기 첫 번째 코죠. 이렇게 두 줄 걸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끈뜨기 해보겠습니다. 끈뜨기 전에 한번 여기서부터 16단까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늘리기 1단에서 여기 두 코씩 늘리기를 했죠. 4단, 8단, 13단에서만 양쪽에 늘리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끈뜨기를 해보겠습니다. 끈뜨기는 그냥 새우뜨기로 뜰게요. 요 공간에 먼저 짧은 뜨기 두 번을 떠 주시고요. 이렇게 돌려서 하나, 둘, 두 번째 코에 짧은 뜨기 또 돌려서 가로로 보이는 줄 두 줄에 걸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새우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반복해서 쭉 뜰게요. 어깨에 매일 수 있는 정도까지만 뜨시면 됩니다. 45cm 정도 떠주시고요. 단수로는 51코까지 떴어요. 51코. 51번 떴습니다. 요게 옆으로 튀어나온 데를 세워서 떠주시면 됩니다. 연결은 저번 시간에 동영상 연결 방법하고 똑같아요.
일단은 요거 길게 빼주시고요. 요 퍼프무늬 가운데로 통과합니다. 통과해서 일단은 실을 고리 안으로 통과해 주시고요. 이쪽으로 또 여기 두 줄에 통과합니다. 다시 뒤로 통과해서 두 가닥에 뒤에 있는 루프까지 통과해서 실을 통과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뒤로 두 줄씩 걸어서 빼뜨기 할게요. 자, 이번에는 한 줄씩 아니고요. 두 줄씩 이렇게 V자 코로 들어가서 뒤로 두 줄 통과해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뜨기 할게요. 이렇게 돌려서 일단은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퍼프무늬 여기 위로 여기까지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빼뜨기 해주시고요. 공간에 짧은뜨기 두 번 끈뜨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끈까지 다 뜨고 빼뜨기 여기서 돌아서 여기까지 뜨고 돌아올게요. 보시면 여기까지 빼뜨기 해 주시고요. 요 과일로 잘라 가지고요. 한 코 건너 실 통과해서 예쁘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같은 자리 들어갔던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쁜 가방이 완성됩니다. 완성이 됐죠? 아주 탄탄해서 완전한 라탄백입니다. 라탄백. 지금까지 다야 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